한 시간을 더 걸었을까. 산 정상에 다다라서야 목적지인 테르메소스 원형극장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광경에 두 남자 입이 쩍 벌어지는데, 연극을 전공했고 또 연극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테르메소스 원형극장의 의미는 남다르다. 여기 고대 도시 테르메소스에 두 남자가 왔다. 사추무돌 두 남자의 만국 유람기. 멋지게 대사를 읊어보는 두 남자. 마치 수만 수천 명의 관객이 자신들의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듯 감동의 물결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연극을 하는 사람이 이런 무대에, 그것도 예전에 고대 도시, 여기 와가, 그렇지, 여기 와가지고 이렱 대사를 한번 뱉어보고 무대에 서 있다는 게 참 감명 깊다. 책으로 통해서 이 원형 극장이 어떤 것이다라는 그 무대 장치 기본이나 뭐 이런 거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와 보니까 야 찍이네. 너무 좋습니다 형님 진짜. 아 나 계속하면 안 되겠니? 큰수 씨 제대로 피일 받았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다 문제야. 아이고 문제다 문제다.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 문제다 문제야. 아유, 내가 뭐가 문제 있을까요? 역시 나 문제 많은데. 자 한번 또 돌아보자. 아이고 형 나 문제 많아요? 장난으로 한 말 가지고 아유 소심하셔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원형극장의 웅장함에 매료된 두 남자. 이번엔 고대 사람들이 연극을 관람했었던 관객석으로 걸음을 옮겨보는데, 이쪽은 없네. 이게 바로 귀족들 맞는 자리야. 이쪽 라인이 까지. 여기는 귀족들이 앉고. 예. 왜 우리 저기 로마 영화 같은데 옛날 영화 보면 귀족들 딱 앉아서 밑에 검투사들이 뭐 싸운다든가. 예. 물론 여기는 이제 연극을 주로 하는 공연장이지만 그런 영화를 생각해보면 이런 데 앉아가지고 쳐가지고 이래가지고. 네 시간이 넘는 힘든 산행을 한 번에 잊게 해주었던 고대 도시 테르메소스. 그 안에 숨겨진 옛 이야기들의 가슴이 아닌지 좌충우돌 두 남자 다음 목적지로 출발한다. 테르메소스 근방에 있는 올림포스로 향하는 길.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비의 불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 어머, 불이 어떻게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대요? 와, 바로 이게 그 히메라. 히메라. 예, 히메라. 히메라. 아, 뜨겁다. 예. 냄새가 그 가스레인지 그 켜놓으면 그렇지. 그 냄새가 나. 진짜 또 불인지 궁금하다. 아, 뜨겁다. 불이다. 이게 매직이 아닙니다, 형님. 이거는 마술이 아닌데. 이거는 자연의 매직이야. 자연의 마술. 거참 신기하네. 거절아, 푸야! 이런 파이어 불이 확 올라오고 말이야, 그지? 아, 이거 되게 미시니까. 근데도 딱... 여기 땅 속에 엄청난 메탄 가스가 저장되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아니 기원전으로 5세기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까지 불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와. 그럼 얼마만큼 지금 메탄 가스가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야. 무려 28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신비로운 불꽃. 이 진기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올림포스는 연일 붐비는데, 소시지와 맥주로 침묵을 터뜨리는 사람부터 커피와 수프를 끓이며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이런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올림포스는 터키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와, 이거 뜨끈하다. 이거 뭐 겨울철에 보일러가 따로 필요 없겠는데? 아 그러니까. 야, 아, 오, 따끈따끈해. 앞쪽은 더 세. 그러니까. 어. 바위산 밑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불이 붙은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두 남자 뭐가 그리 신기한지 타오르는 불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아이 참, 그러다 불 속으로 빠져들겠어요. 여기다가 계란 하나 얹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모여드는 사람들.
아니 근데 이거 무슨 냄새? 근데 무슨 타는 냄새 안 나? 신발 신발 오오오오 자연이 뿜어내는 신비한 매력에 두 남자 밤이 늦도록 자리를 뜨지 못한다. 다음날 지중해 작은 도시 키코마에서 아침을 맞이한 두 남자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지금 가는 곳이 어디래요? 이제 가다 보면은 배를 타고 한참 나가면 수중 도시가 이제 눈앞에 보인대. 우리 그걸 봐야 돼. 난 믿겨지지가 않네. 아직까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수중 도시하면 아틀란타 밑에 이제 가라앉은. 그지? 얘기 들어봤지? 네, 들어는 봤어요 제가. 근데 여기도 수중 도시가 있대. 야, 신기하다. 일단 가보자니까요. 두 남자 배를 빌려 타고 수중 도시로 향하는데. 에메랄드빛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 바닷물이 깨끗해서 고기도 많이 있을 법한데 어찌 깜깜무소식이다. 이제 다시 던져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우리 저 감독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예? 터키에서 저기 고기를 못 드시더니 생수를 못 드시더니 솔직히 당군지 한 1분이나 지났을까? 뒤에서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올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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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나. 결국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키쿠바 수중도시. 오래전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 한때 부흥했던 이곳의 고대 도시는 송두리째 바닷속으로 내려앉아 버렸다고 한다. 침몰되어가는 한척의 배처럼 반쯤 바닷물에 떠있는 바위집과 계단, 그리고 바닷속에 잠긴 고대 도시 전개들. 찬란했던 키코바의 역사를 가장 소상히 알고 있을 푸른 바다는 저 역시 그 비밀을 감싸고 있을 뿐이다.